대체 아버지 왜 저러시냐? 아니, 자식 의견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황기사를 뭐 다시 받아들이기라도 하시겠다는 거야, 뭐야? 황기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뭘 신경 써. 문제는 서 대표야. 뭐? 더는 안 되겠어. 밀어내야지. 아무 문제도 없는 서 대표를 무슨 수로. 말했잖아, 우리 사돈지간이라고. 애들 결혼도 코앞인데. 서 대표가 있는 한 오빤 계속 허수아비일 뿐이야. 허수아비? 아, 나 짜증나서 진짜. 그러니까 심지를 단단히 굳혀. 서 대표만 밀어내면 오빠가 나라 대표 될 거고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지? 아, 몰라. 나가자. 나가서 점심 먹어. 나 어디 다녀올 데가 좀 있어. 점심은 나중에. 넌 꼭 내가 나가자고만 하면 딴 일 있더라. 하여간 타이밍 안 맞아요. 미안. 아니, 뭐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? 네 짓이지. 무슨 소리야? 내가 모를 것 같아? 네가 나 치워버리라고 만든 판이잖아, 이거.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될 텐데. 아, 날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.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한 거구나. 네가 그 증거들 들이밀고 다 까발리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아? 상습 도박으로 형살고 나오면 회장님은 이미 널 내친 후일 거고 그 증거들로 나까지 망하면 넌 뭐가 남는데? 강윤아! 어쩜 좋아. 목숨 걸고 날 도운 이유가 고작 그런 결론이야? 그러니까 까불지 마. 이번엔 그냥 경고 좀 한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2판, 4판 한번 해보자는 거지? 원한다면. 난 뭐 아니면 도야. 다 차지하든가 다 잃던가.